왔어요. 오, 예, 예. 오, 사이즈 좋습니다. 지금 아침 첫 포인트에 와서 흘려보고 있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기대가 돼요. 일단 물은 굉장히 잘 가고 있거든요. 지금 누리는 포인트는 어떤 데인가요? 수심하고 지금 80m 능선을 올라가는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곳 포인트는 예전부터 이렇게 참돔이 좀 지나다니는 길목 같은 곳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스쿨링 된 떼들, 참돔들을 많이 만나는 곳이고, 근데 바다 속에 지금 보시면은 부유물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굉장히 탁해요. 부유물이 있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죠? 아무래도 이 시기가 되면은 이렇게 물속이 탁하게 변하는 경우가 많은데, 물색이 흐려지면은 아무래도 활성도에 영향을 어느 정도 끼치는 것 같아요. 개인적인 경험으로도. 이런 포인트, 이 시기에 이런 포인트는 사실 지나가는 참돔을 노리는 거기 때문에 참돔이 들어와서 먹이 활동을 하기만 한다면 크게 무리 없이 얼굴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지금 이런 시기에는 참돔이 이제 산란터로 이동을 하는 시기예요. 집단으로. 그래서 유속이 조금 없는 날은 아무래도 고기를 만날 확률이 떨어져요. 물이 좀 잘 가는 날 이제 조항이 기본적으로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시기가 되면 이제 제일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냉수 때 바람 그리고 유속 신경 쓸 게 많죠. 그래서 그 모든 조건이 잘 떨어지면은 호조항을 만나게 될 거고, 그게 아니면 한 마리 싸움을 하게 되는데 기록어를 잡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 시기가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가 되면은 다들 약간 채비도 그렇고 장비도 그렇고 약간 튼튼하게 준비를 하는 게 좋습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큰 게 물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 프로님 장비 태클을 어떻게 구성돼 있나요? 지금 현재는 6.5피트의 티타늄 팁으로 되어 있는 모델을 쓰고 있고요. 약간 레귤러한 액션을 가지고 있는데, 이 모델의 특징은 아무래도 허리 힘 자체가 굉장히 좋아요. 근데 그게 빳빳하게 탁 치는 게 아니고 좀 부드럽게 휘어져 있기 때문에 참돔이 급격하게 반전을 하거나 뭐 다른 기타 어종들이 잡혔을 때도 대응하는 게 수월해요. 티타늄 팁을 채용했기 때문에 감도 자체는 기존에 있던 카본 모델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더 감도가 좋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사실 지금은 저도 패턴을 찾지만 선장님도 고기를 찾아야 되는 시간이에요. 첫 고기가 어디서 나왔는지 어떻게 나왔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실마리가 돼요. 다른 곳에서도 뭐 아직 입지는 없는 것 같아요. 컬러를 변경했어요. 그리고 기어비가 낮은 릴을 지금 쓸 거거든요. 왜냐면은 약간 활성도가 낮다면 조금 천천히 움직이는 거에 반응하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요. 지금 라인이 이렇게 돼 있는 곱뿌리 같은 지형 앞이거든. 앞에서 이제 곱뿌리를 타면서 올라가는 건데 물살이 굉장히 셉니다. 엄청 세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 큰 거 걸면은 고생 좀 하는 곳이죠. 지금 다른 배들도 뭐 입질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시간대에서 한 3시간이 승부입니다. 패턴만 찾으면 쉬울 것 같아요. 패턴이 아직 안 잡혀서 그렇지. 이러다가 패턴이 안 잡히면 진짜 꽝을 칠 수 있는 시기예요, 지금은. 정말로. 모랑.
저쪽에 선수에 계신 분이 굉장히 슬로우 릴링을 해요. 저런 거는 체크해두면 좋습니다. 저 사람이 히트하면 저 슬로우 패턴에 나온 거예요. 이렇게 주변 상황에 어떤 태클이나 릴링 패턴이나 이런 건 다 체크해두는 게 좋습니다. 저거 하나하나가 다 이제 힌트거든요. 타이라바는 자존심이 세면은 안 좋아요. 최대한 선입견을 버리고 하는 게 좋습니다. 엉성한 릴링을 했는데 잡아요. 그럼 그게 패턴인 거예요. 그거를 한 마리 잡으면 패턴이 아닐지 모르지만 두세 마리, 네 마리, 다섯 마리 이렇게 잡아내면 그건 패턴입니다. 그 패턴을 아, 저 사람 따라하긴 싫어하고 안 따라하면은 패턴이 말리는 거죠. 본인 패턴. 그래서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이런 패턴의 미묘함을 아니까. 같은 낚시에 같은 어종인데도 매일 다른 낚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타이라바가 재밌어요. 이거 말고 이거를 쓰는데 조금 어플력을 키웠어요. 일단은 뭐 이 물속에서 지금 반응이 없기 때문에 채비를 한번 교체해서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야광으로 되어 있는 웜이에요. 그래서 반응이 있을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 실내시 작은 걸로 지금 한 시간 정도 해봤는데 입질이 전혀 없었어요. 슬로우 리트리브에도 안 따라오고 반대로 어플력을 많이 키운 채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채비만 일단 교체해서 해볼 거예요. 릴링 자체 패턴은 그대로 두고 하나씩 하나씩 바꿔가면서 해보겠습니다. 저 앞에 분이 걸었네요. 고기를. 아까 체크해뒀던 슬로우 릴링 패턴의 고기가 나왔어요. 저분은 굉장히 슬로우한 패턴으로 하셨었거든요. 이제 그렇다면 어필이냐 실루엣이냐 이 차이에서 판가름이 나는 건가요? 네. 약간 릴링 패턴 자체는 움직이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느냐 얼마나 느리게 움직이느냐의 차... 잠시만요. 아, 잡어 같아요? 아, 네, 잡어입니다. 지금 물속에서 굉장히 슬로우하게 리트리브를 하는데 물었어요. 이거는 잡어지만 아무튼 뭔가 바닥에 있는 어종 자체가 반응을 한 거는 이 패턴의 베이트 패턴이 조금 매치가 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좋은 실마리가 하나 나온 것 같아요. 아까 지금 파장을 좀 키웠는데 역으로 릴링은 좀 천천히 하지만 파장은 큰 거에 지금 반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화려한 채비에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올라오면서 힘을 쓰는 게 딱 쏨뱅이 같네요. 지금 이 쏨뱅이가 물어줬다는 거는 물속에서는 의외로 지금 속물은 안 가는 상황일 수도 있겠네요. 지금 선뱅이가 하나 나와줬는데요. 지금 웜 있는 바늘을 정확하게 물었어요. 이거는 화려한 웜 자체에 반응을 한 것 같은데 이런 바닥고기가 물었다고 해서 실망하시기보다는 패턴의 실마리로 하나 체크하시면 좋거든요. 어찌됐건 슬로우 리트리브에 약간 화려한 웜에 지금 반응을 했기 때문에 계속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이 아마 가면은 이 패턴의 참돔이 나올 것 같아요. 어머머.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턱
완만한 경사면을 공략하는데 슬로우 패턴이 나오면 상당히 골치가 아파요. 왜냐면은 천천히 감다 보면 아무래도 일순간 올라가는 여가 있으면은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때는 사실 경험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돌이 걸렸을 때와 고기가 물었을 때의 어떤 차이를 바로 알아야 돼요. 바로 알지 못하면은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 뭐랑 걸린 것 같은데요, 저는? 누구와 걸렸어요. 네. 지금 이런 경사면에서 걸리면은 골치 아픕니다. 어, 네? 뭐 물었어? 어, 어, 참입니다. 참돔이에요. 참돔이에요? 어, 바닥에 지금 줄이 잠깐 걸려서 스테이를 시켰는데 물었어요. 엄청나게 예민한 거죠, 지금. 굉장히 슬로우 패턴인 것까진 파악을 했는데 아마 줄이 걸려서 잠깐 놓으면서 떨어지는 거에 따라온 것 같기도 하고요. 작습니다, 사이즈는. 그렇게 안 커요. 약간 이렇게 완전히 스테이 했을 때 무는 때는 그날 낚시가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여지형이나 이런 거에 걸릴 때가 있기 때문에. 아. 아, 예. 채비 물었어요. 아, 금색 펄이 있는 넥타이에 오렌지 그리고 야광색 화장이 좀 큰 웜. 지금 40이 좀 안 돼요. 되게 작은 개체거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완전히 바닥에 스테이 했을 때 순간 물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아까 이상한 입질을 하나 받아가지고 뭘까 하고서 이제 다시 내리고 천천히 끌다가 내리고 천천히 끌다가 내리고 천천히 끌어올리다가 다른 분하고 줄이 걸려서 줄을 풀어드리고 가만히 있는데 거기서 갑자기 탕 하고서 때리고서 물고 가내거든요. 그러니까 바닥에 있을 때 물고서 반전한 거예요. 지금 색상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뭐 이렇게 컨디션이 나쁜 것 같진 않아요. 일단 중요한 실마리를 하나 제공해 준 것 같습니다. 굉장히 움직이지 않을 때 물었다는 거는 약간 뭔가 예민한 거예요. 근데 예민하면은 채비도 작고 슬림한 걸 물어야 되는데 웜을 물었단 말이죠. 파장이 큰 웜을. 그러니까 먹고자 하는 의욕은 있는데 뭔가 활성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막 움직이진 않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완전 바닥권에서 나온 애기 때문에 이 패턴이 맞는 건지 확인하려면은 동일한 채비와 동일한 방법으로 운영을 한 번 더 해서 같은 개체가 또 나오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개체가 바닥권에서 나와줬다는 얘기는 사실 좋은 시그널은 아니에요. 어려운 낚시를 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아무튼 소중한 한 마리, 예. 잡았습니다. 참돔입니다. 아, 예, 예. 가보시죠. 바람이 살짝 있네요. 바람이 살짝 있네요. 지금 포인트를 살짝 위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조금 길게 흘려볼 거예요. 아무튼 참돔이 좀 이동을 했다라는 가정인데 약간 근데 오자마자 바람이 터졌어요. 약하긴 한데 일단 패턴은 비슷하게 갈 건데 여기가 올라가는 경사면이에요. 그래서 걸릴 각오를 하고 천천히 릴링을 할 겁니다.
여기서 좀 더 세지면 곤란해지는 정도. 예. 걸릴 뻔했어요. 이런 지형은 사실 내리자마자 걸릴 확률이 되게 높아요. 자, 조심해야 돼요. 정말 타이어와 낚시하기 어려운 지형. 어렵고 재밌는 지형. 약간 고기가 있으면 붙어주죠. 이런 경사면은 아무래도. 근데 이제 이런 원래 정석대로 하면은 이런 경사면은 약간 빠르게 드랙도 좀 잠가주고 조금 높이 올리고 내리고 높이 올리고 내리고 해줘야 돼요. 왜냐면은 높이 올려 릴링을 해서 내려도 이 수심은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걸려있을 바로 바닥일 확률이 높아요. 어려움이 좀 있는 포인트인데 이런 곳에는 이제 작은 어종들도 많이 모이고 그 어종을 쫓아오는 고기들도 있고 지금 왔어요? 아, 네, 왔습니다. 지금 뒤에. 네. 저도 왔어요. 왔어. 아, 예. 있습니다. 왔어요. 왔어요. 커요. 꽤 커요. 네. 지금 얘는 사이즈가 꽤 되는 애라서 너무 무리하기보다는 천천히 올리겠습니다. 물이 세기 때문에. 바닥에서 천천히 릴링을 하는데 뭐가 쫓아오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 바닥에서 슬로우 패턴에 딱 맞아갖고 나오는 애인데 마지막에 따라올 때 조금 자극하기 위해서 살짝 감았어요. 감았더니 그때 바로 물었습니다. 네. 지금 한 30m, 40m 올렸기 때문에 힘은 빠졌을 겁니다. 근데 지금도 이렇게 힘을 쓰고 세비가 날리죠? 바람이 부니까. 지금처럼 어떤 패턴에 입각해서 이게 나올 때가 기분이 정말 좋아요. 지금 바닥에서 좀 많이 뛰었기 때문에 이제 불에 공기가 많이 차서 무게감으로만 올리고 있어요. 지금 얘는 한 6자는 넘어 보입니다. 6자 정도 돼 보이고. 지금 얘는 입안에 탁 걸렸죠? 아예 웜을 흡입을 한 거예요. 안쪽으로. 이거는 약간 운이 좋게 걸린 겁니다. 이렇게 걸린 거는. 그래서 빠지기 좀 어려운 개체였네요. 어떤 아까 오전부터 쭉 그 참돔의 패턴을 추적을 해서 결국 원하는 라인까지 와가지고 개체를 걸어냈는데 갑각류를 먹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배설하는 거 보니까 바닥 쪽에 있는 베이트를 좀 먹고 있는 것 같고요. 이거는 진짜 운이 좋았어요. 지금 이빨 쪽에 걸렸으면은 바늘이 아마 휘었을 겁니다. 부러지거나. 우악스럽죠? 지금 얘 이 바늘은 쓱 하니까 빠졌어요. 진짜 조심해야 되고. 55에서 60 돼 보이는데 최고가 좋습니다. 사실 참돔은 길이보다는 최고나 무게예요. 무게나 이런 것들이 좋아야 역시 손맛이 좋고 엄청나게 예쁜 앙컷 참돔이죠. 이런 개체는 이제 산란을 아직 준비하진 않는 것 같아요. 항문을 보니까 산란공이 열려있진 않는데 제주바다 산란을 준비하는 참돔입니다. 진짜 약간 운이 좋았어요. 운도 어느 정도 있었고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진짜 패턴을 찾아서 큰 놈이 나왔는데 이 산란 준비하는 개체니까 바로 방생하겠습니다. 잘 가라!
사실 이제 작은 개체보다 큰 개체를 방생하는 게 훨씬 의미가 있어요. 왜냐면은 저렇게 큰 개체로 성장할 수 있는 녀석들은 아마 1%도 안 될 겁니다. 저렇게 큰 개체들이 많이 있어야 또 앞으로도 저희가 이제 타이라발 좀 더 오래 즐길 수 있는 거고요. 사실 어선들의 어구 조업이 가장 큰 문제긴 한데 낚시인으로서 뭔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이런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산란 시즌에는 큰 개체들 같은 경우에 손맛을 많이 보시고 이렇게 방생하시면 훨씬 더 즐거운 낚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의 상황이 끝난 것 같아요. 낚시를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할 만한 낚시했던 것 같아요. 그 패턴에 대한 어떤 힌트를 주변 환경에서 찾고 그 패턴을 기억했다가 이제 힌트를 얻어서 점점 적용해가면서 이제 잡어부터 시작을 해서 또 속도, 채비, 파장, 파동 이런 것들에 대한 변화들도 캐치를 해나가면서 사이즈도 키워가면서 이제 좋은 개체들 많이 만났고 아쉬운 거는 역시 완전히 큰 대물 하나가 나왔으면 했는데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상황이 참 그 하나 때문에 계속 낚시를 오게 되네요. 네, 이 아쉬움이 어떻게 보면 낚시를 계속 오게 되는 어떤 동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오늘 촬영 고생하셨습니다. 아, 예,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에 안 나오나? 진짜 안 나오나? 아, 드라마틱하게 좀 나와주면 좋은데 안 나와요.